세게 던져!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던져! 막 던져! 아, 어때, 어때? 기가 막히지? 자, 먼저 던져봐. 최대한 갖다 대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앞에다가 맞고선 툭 떨어뜨려봐. 많이 안 날아가게. 그치, 많이 날아오지? 더 죽여야 돼. 더 죽여야 돼. 낮춰놓으라 그랬어. 그렇지. 자, 던져주세요. 봐. 요거는 일반적으로 되는 거고, 기주가 이쪽에서 봤죠? 뒤쪽에서. 여기서. 요게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다 나가지. 간장님 여기 한번 떨어뜨려 볼게. 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자, 봐봐. 넘어지는 것도 이게 방법이 있어. 세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넘어지는 것 같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지. 얘 공이 이렇게 오잖아. 이쪽에서 그러면 공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얘가 다 올 때쯤에 가만히 있으면은 맞닥뜨리고 내가 리시브는 밀리지만 세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뒤로 살짝 얘를 안으면서 가야 돼. 이렇게 안으면서 가면서 공이 세니까 안으면서 시선은 공을 계속 보고 어떤 형태냐면 상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이따가 이렇게 머리를 빼준다는 얘기지. 근데 머리를 안 빼주면은 이렇게 몸하고 같이 빠지면서 이렇게 가야 중심 잡히지. 근데 팔을 앞으로 해주는 이유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팔이 같이 뒤로 가면은 날아가 버리니까. 리시버에서 밀어줄 때도 얘가 머리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갈 때는 팔이 뒤로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머리 뒤로 가잖아. 뒤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팔을 앞으로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발코 같은 공격이나 뭐 안측 서브가 세잖아. 그럼 내가 딱 느낌이 와. 나중에 하다 보면은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은, 야, 이거는 좀 세니까 좀 약간 죽이면서 받아줘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 그게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뒤에서 죽이면서 받고. 근데 얘를 일단 죽이지 않고 짧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볼은 위로 너무 많이 뜬다는 얘기지. 그럼 별로 안 좋지. 자. 그래서 요 정도,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 더 세게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 다시. 자, 넘어지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넘어지는 것도 요령이야. 이거 잘못 훈련한 사람들 막 땅 하고서 그냥 꼬리뼈로 딱 떨어지는데, 그렇게 넘어지면 절대 안 되지. 꼬리뼈 나가는 거야.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쪽 발에 하중이 간단 말이지. 뚱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면으로 넘어질 때도 있어. 땅! 근데 정면으로 넘어지는 것보다 항상 중심 잡고선 받으면서 이렇게 낮춰놓고 쓱 앉아서 넘어지는 형태. 다시 옆에서 보면은 받으면서 쑥 낮춰놓고 이렇게 넘어지는 형태. 이렇게 해서 한 구간도 쾅 떨어지는 구간이 없어야 돼. 낙법의 원리랑 조금 비슷한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야. 기줄 놔봐. 자, 이렇게 수비 딱 하고 있잖아. 그지? 쭉 하면서 앉잖아. 지금. 그지? 시선 다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세니까 툭 하고선 이쪽 왼쪽 다리에서 툭 올려. 툭 하고선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 아니지. 다시. 부드럽게 봐야 되죠. 툭 하고 넘어져봐. 땅, 땅, 땅. 이거 툭 이게 날아가는 거야. 이거 봐야. 봐봐. 여기서. 땅 했잖아. 이거 봐. 어떻게 해. 쾅.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오른쪽 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아봐. 엉덩이 뒤로 쭉 빼봐. 그렇지, 그렇지. 더 내려가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꽝 땅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봐봐, 앉아봐. 앉았다가 엉덩이 대봐. 그냥 앉았다가 앉은 다음에 엉덩이 댔다가 그렇지 쑥 이쪽 다리까지 같이 뜨게끔. 다시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만
쭉 앉아. 따당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끔 좀 더 빨리 해봐. 딱 봤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다치니까. 어 이게 익숙해지면은 땅 하고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볼까? 준비하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리시브. 어 정확히 돼야 되니까 얘는 보고 그 동작이 자동으로 되게끔. 어. 어, 그렇지. 다시 오는 거를 내가 받아주면서 뒤로 볼 오잖아. 볼 가잖아. 그러면 받아주면서 가야지. 이렇게. 어. 그렇지. 어. 어. 쭉. 그렇지. 어. 쭉. 그렇지. 어, 나이스 샷. 요거야, 요거. 요렇게 받는 거야. 지금 아주 잘 받았어. 굿이야, 굿. 어때? 또 넘어진 거 좀 몇 번 하니까 자연스럽지? 그렇지. 후! 그렇지. 받아주면서 그냥 꽝 찍으면 안 돼. 뒤로 받아주면서 가야 돼. 어, 그렇지. 봐, 이거 못 받아주잖아. 머리 쾅 찍었지. 머리부터 뒤로 쑥. 그렇지. 오는 거를 같이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더 낮춰. 자세. 그렇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죽여줘야 돼, 지금. 오케이. 계속 해봐. 그렇지. 나이스. 할만해? 괜찮지? 그러면 간장님이 저번에 알려줬던 거. 발리시브 한번 해봐. 발리시브 갖다 대는 거. 어, 자, 세. 그렇지. 툭 하고. 머리 리시브 갖다 대는 거. 에이, 머리는 아직 안 돼. 다시. 좋아질 거야. 오늘 처음이니까. 자, 쓰. 그렇지. 일단 볼은 많이. 아까는 하늘로 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 되고 있어. 자, 좀 세게 간다. 준비하고. 왜? 무서워? 이거 죽여야지. 볼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야, 이것도 약한 거야. 야, 볼에 대한 공포심 없애. 야, 빨리 머리만 돼. 손 가는 게 어딨어. 어? 그렇지. 좀 너무 셌어. 슉. 그렇지. 그렇게 죽이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볼이 이렇게 되면 공포스럽잖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웬만한 볼은 우스워지는 거지, 실전에서는. 어! 그렇지. 저. 오케이, 나이스! 지금 넘어지는 것도 너무 잘 넘어져. 어디? 아픈 곳 없지? 어. 그래서 이거를 항상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약한 볼은 발과 똑같이, 발의 그 설명과 똑같이 밀어줘야 되고, 적당한 볼은 그냥 대고만 있어도 되는데, 간단히 오늘 설명한 거는, 서브라든지 발등이라든지 발코라든지 이런 부분, 강한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게 안정적이다. 어. 그렇지. 허! 그렇지. 허! 그렇지! 자세를 항상 낮추고 있으면은 다 받을 수 있어, 머리로. 허! 허! 쏘리. 아, 이거 제구가 안 되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어떻게, 좀 더 세게 해줘도 되겠어? 어. 좀 더 세게 해볼까? 발코 같이 한번 날려볼까? 그렇지! 나이스! 어, 오늘 애 잡겠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수고했어. 기주. 어.